볼 스타일이다. 네? 볼 스타일이다. 뭐 없어요? 하나요? 제가 또 이 행운의 2달러를 어떻게 해요? 몇 개 나올 것 같아요? 한 14개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14개? 아, 너무 떨려. 잭 치지 마세요. 기분 안 좋으니까. 하나, 하나. 누구야? 너 7개요. 체형 똑같아요. 아 내가 예니겠어야 되는데. 아 형 사전 콘텐츠 개많았어. 봤어. 아니 형 편이 어떤데? 내가 나갈 거 그랬어. 제가 나갈 거 그랬어. 찍지 마세요. 아 이거 패자 벌점 없어? 패자 벌점? 패자 벌점 없나? 아 우리 형이 1등 했네요. 이제 우리 형 응원해야죠. 아 백골백이야. 아 백골백이 형. 야 기분 안 좋아. 네, 낙엽이도 한번 찍어보세요. 낙엽이 진짜 좋은 선수인데 12개 넣었어요. 저는 무빙 수사에 가봤어요. 오네오 농구에 좋은 선수. 들어갈 줄 봤거든? 감은 좋은데, 감이 좋은데, 감이 좋은데 공이 너무 안 좋아. 명필은 붙을 안 가리는다. 명필이 아니니까. 잘하더라고요. 내가 3점수 컨테스트 1위. 내가 1, 2년 차에 너랑 똑같았어. 5점 맞춰 7점이. 3년 차에 집중한 거야. 진짜 기분 상해요. 그만 찍어요. 안 들어가 이씨. 들어가자 나 그냥. 캡틴 허훈 선수입니다. 아 이거 그 과자 봉지에서도 들었는데 닮았어요. 예. 그 예. 아 꼬부꼬부 과자. 이네요. 예. 예. 이번 팬투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번 시즌 최고의 슈퍼스타 부산. 괜찮아! 괜찮아! 괜찮아!
야 이거 우리가 한 건 했다 진짜. 네, 아, 밥 한번 먹자. 진짜 우리 한 번 했으니까. 밥 사야 돼. 이거 핸드폰은 반띵이에요. 반띵이에요. 바로 하신 거예요? 나는. 오케이. 반띵. 반띵. 제 울산 처음 이겨봐요. 아 울산 1위다. 와. 와. 아 팬분들이 보내주신 도시락은 잘 받으셨어요? 네 여기 받아가지고 네 다 잘 받았어요. 아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. 그죠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. 아쉽게 좀 밀린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겨울 못 잘 것 같아요. 3년씩도 주고 이제 1개도 줬거든요. 하지만 팀이 이겼기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. 어 집에 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? 이제 안 보는데요? 아니죠. 갑자기서 이제 바로 딱 치르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. 아 일단 울산을 처음 이겼거든요. 제가 굉장히 또 기분 좋고 또 팀원들을 잘 뽑아가지고 또 팀원들 덕분에 또 이긴 것 같아요. 정말 기분 좋고요. 어 울산 이겼는데 기분이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어 KT 이겼을 때보다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또 허훈 심판의 활약이 대단했는데. 그쵸 뭐 그 심판 덕에 제가 우리 팀이 이기지 않았나. 그쵸. 좋은 경험에도 많고 계속 비리가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팬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. 네. 80명 정도가 넘는 팬분들이 차를 대절해서 왔거든요. 팬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여기 인천까지 멀리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. 또 좋은 축제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너무 즐겁게 응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멋진 플레이, 멋진 경기 보여드린 것 같고요. 항상 앞으로도 이제 경기 잘 찾으셔가지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또 뒤에서 또 이렇게 또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우석이는 확률상 제가 더 높은데 우석이가 나갔으면 7개도 못 넣었을 거예요. 제가 많이 떨리더라고요. KT에서만 잘하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금요일날 다음 금요일 기대해주세요. 저 오늘 캐비자 해보세요. 캐비자 해보세요. 저한테 1등은 안 떴어요. 근데 경기에서 전화하지 않았어요. 너 때문에 진게 아니라 종경 때문에 진 거예요. 캐비자 가세요 집에. 형 지하로 바로 가는거 공은 형님은 잘 지내요. 한번 봤어요. 아니 말. 그럼 또 언제 매요 또? 성장이 되나? 저희 설날에. 설날에요? 허웅만 몰라요 지금. 지금 허웅 빼고 다 알아요. 맞아. 어, 이거 맞나? 반대. 어 맞아 맞아. 나와 나와. 허웅이다. KT. KT. 올스타 1위다. 다음 주일날. 네. 승리를 위하여.